인도 IT 매체 기즈넥스는 갤럭시 G 폴드 3의 공식 브로셔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브로셔를 통한 상세 소개를 통해서 갤럭시 G 폴드 3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갤럭시 G 폴드 3의 렌더링과 S 펜, 그리고 갤럭시 G 폴드 3의 제품명이 좌측 상단에 써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에서 대형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갤럭시 G 폴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큰 화면을 작게 휴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죠. 얇은 두께와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에도 큰 화면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출시 색상입니다. 폴드3는 팬텀 블랙, 팬텀 그린, 팬텀 실버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다음은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를 했던 S펜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단의 문구를 요약하면 폴더블 스마트폰의 첫 스타일러스 펜, 정밀도를 갖추었고 플렉스 모드를 통해 화면을 둘로 쪼개서 더 스마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폴드3의 광고가 나온다면 꼭 나올 것 같은 장면은 플렉스 모드로 상단의 화면의 반은 화상 회의를 하고 나머지 반으로 필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폴더블 스마트폰에 S펜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나와있는 S펜을 자세하게 보면 기존 S펜보다 펜촉이 덜 뾰족하고 뭉툭합니다. 스크린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건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한 번에 두세 가지 넓은 화면으로 사용하는 멀티 윈도우에 대한 소개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으론 한 번에 세 개를 사용하는 폴드3로 상단에는 영상, 하단에는 쇼핑 페이지, 우측에는 S펜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폴드3는 오피스를 동시에 두 개를 화면에 띄워놓은 활용 방안입니다.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앱들을 동시에 띄워놓은 멀티태스킹은 원래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서 꾸준하게 밀던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S펜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기능 말고 우리가 이 사진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폴드3 상단을 보면 여전히 상단바가 채워지지 않고 좀 두껍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측 화면 UDC가 위치하는 것을 보면 확연하게 색상 차이가 나는 원이 있죠. 아무래도 UDC가 사용하면서 티가 나기 때문에 전체 화면을 채우지 않고 펀치홀처럼 UDC 카메라 기준으로 상단바를 자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품 내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 폴드3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방수입니다. 하단의 문구를 보면 알려졌던 대로 폴드3는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방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세대만의 바형 스마트폰과 같은 방수 등급을 지원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엄청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힌지와 외부 프레임에 대한 소개로 힌지의 내구성이 강화되어 더 자신있게 펼쳐도 되고 힌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알루미늄 프레임이 10%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충격에 대한 내구성 개선으로 전면 스크린 커버 글래스와 화면 유리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적용하여 최대 2m 낙하 충격까지 견딜 수 있고 스크래치 저항성이 4배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인 디스플레이 커버로 사용된 울트라 씬 글래스에 대한 소개로 이는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가장 큰 도약이며 패널 레이어와 보호 필름이 추가되어 이전보다 80% 내구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인 디스플레이를 통한 영상 시청에 대한 소개로 UDC를 적용함으로써 영상을 감상할 시에 전작과 달리 방해요소 없이 풀스크린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를 활용한 UI로 크기가 큰 디스플레이 때문에 추가 공간이 존재하는 폴드3는 그에 맞게 UI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시에 나와있는 메시지 앱은 메시지 목록을 좌측에서 볼 수 있고 우측에는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네요.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점이라면 사전에 UDC에 대한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전면 카메라의 위치에 색상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에 대한 내용으로 더 큰 디스플레이와 120Hz 주사율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좌측부터 망원 12MP, 광각 12MP, 초광각 12MP, 메인 디스플레이 전면 카메라 4MP, 커버 디스플레이 전면 카메라 10MP입니다. 그 다음은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치고 카메라 사용 시 큰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화면 우측에는 카메라 앱을 띄어 카메라를 찍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고 좌측에는 갤러리 앱을 띄어 찍은 사진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기능에 대한 소개로 셀피 카메라, 인물 사진 모드, 나이트 모드, 나이트 하이퍼랩스, 디렉터스 뷰로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지원하던 카메라 모드를 폴드도 지원합니다. 이번 공식 브로셔를 통해서 눈에 띄었던 큰 특징들은 가장 첫 번째로는 S펜입니다. 기존 S펜과 약간 펜촉 모양이 다르죠. 완전히 뾰족한 S펜은 디스플레이 커버 글래스에 데미지가 갔던 건지 아니면 필기 편의성을 위한 건지 이건 출시 이후에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나 크게 개선된 내구성입니다. 이번 브로셔에서 내구성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충격에 대한 내구성, 힌지에 대한 내구성,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UTG, 거기에 방수까지 정말로 기대가 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눈에 띈 점이라면 UDC를 계속해서 티냈다는 거. 어느 정도로 티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개 페이지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정도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보다는 확실히 이하일 것 같네요. 벌써 3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폴더블 시리즈는 대중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G 폴드 3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